왜 이번에는 이거? 무슨 핑계로 추석에 안 내려가셨어요? 아 내려가다가 넘어질까봐. 정규씨 내년 추석에는 진짜 토콘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다면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사람이겠죠? 추석에 고향 안 가고 골방에서 토콘 10시간 해버리는 미친 새끼들. 이거를 지금 1년 지나서 또 이걸 재현하고 있으니까 아... 씨발 존나 조크였네. 안녕하세요. 또 나대네. 하이.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누구세요?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네. 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잘 아는 척을 하시네. 죄송한데 작년 추석 때도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뭐 하세요 지금? 저 지금 토콘 토론 중입니다. 추석 때 뭐 어디 안 가요? 혹시 추석 안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집이 약간 돌가루 집인가요? 올해 네. 추석 때도 여기서 보내요? 네네. 어. 똑같은 곳에 있어야죠 사람이. 정말 망고 불변이네요. 만불이네요 만불. 네. 옆에서 잼 넣진 아세요? 씨박 새끼들아. 그러니까. 훅 넣게 훅. 예. 라이트 훅. 원옥기님. 네 말씀하세요. 그런 만큼 좀 행동하시고. 아, 네, 인천성원님은데 추석인데 뭐 어디 안 가세요? 아 저희 집 아시다시피 예. 돌가루라서. 예. 어. 저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역시 진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그런지. 예. 말하는 어떤 교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달라가지고. 뭐 정기 씨는 이제 추석 상하차 알바 같은 거 안 하세요? 했다가 이제 도망왔죠. 아. 도망쳤어요? 네네. 이렇게 인생을 도망만 다니세요 그렇게. 신호도 아니고. 예. 피할 수 없으면 도망가는 게 제 인생 모토여서. 추석인데도 이렇게 다들 토크하는 분들 많이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 좀 뭔가 동질감도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천나울님의 그 변한 모습들이 네. 굉장히 생소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사람이 이 집안에만 있고 어두운 데서 불 꺼놓고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인터넷이나 깔짝거리고 그냥 멍쾅한 눈동자로 그렇게 모니터 바라보는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사회성이 생겼는데 네네. 아 이게 제가 참 가끔씩은 그립기도 해요 그때가. 별 생각 없이 살았을 때가. 예, 그게 딱 님의 그릇이었는데 그래도 극복을 다 하셨네요. 예, 좀 힘드네요. 인싸 돼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왜 이번에는 무슨 핑계로 추석에 안 내려가셨어요? 예? 무슨 핑계를 대시고 안 내려갔냐고요? 아, 내려가다가 넘어질까 봐. 아, 빠개지 마. 예, 무서워서?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꼭 따져야 되나요? 인천나올리? 그냥 궁금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안 마주치길 네. 바랬는데 네네. 이번 추석에도 그러면 그냥 예. 딱 저 봤을 때 곁눈짓만 하고 가시지 그래서 저 꼬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뭔가 좀 예, 마주쳤는데 그래도 인사라도 네.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어, 저는 솔직히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는 척 할까봐 좀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그렇게 아는 척해서. 그동안 아무런 변함 없이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 그래도 한 몇 한 본지 한 한 달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대로인가요? 그냥 그대로. 사람이 뭐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만고 불변 뜻 그대로 좀 평생 이렇게 살라고요. 근데 정기 씨처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개꿀 인생이에요. 아, 그렇죠. 예, 개꿀 인생. 왜냐면 자극받을 일이 없잖아요.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정기 씨는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은 열등감이나 네. 증오 같은 게 없어요, 사람이. 예. 뭔가 그런 가져봤자 예 그런 걸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가 뭐 그냥 그렇지 않아요. 보람튜브 때도 정기 씨는 별로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아, 잠깐만요. 또 셀럽이어가지고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예. 아, 참, 들어와가도 다들 또 청취 모드하고 계신데 죄송한데 님들이랑 안 놀 거고요. 예, 친구 추가해가지고 여기저기 같이 돌아다닐 거예요, 님들아. 네, 학생 비하하셨고요. 뭐라고요? 안물 안궁이요. 네, 학생 비하하셨고요. 학생을 비하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왜 비하하세요, 코트님? 가만히 있는 사람들. 대갈통 빠그라지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되게 나쁜 놈이시네요, 가만 보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왜 막 비하하세요? 두개골 작살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아니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비하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비하했어요? 비하했잖아요. 다 쳐먹고 말하세요. 님들아, 학생, 님들이 아니, 학생이라고 하니까 아니 나 들어보세요. 전 학생이라 얘기한 적도 없었고 님들이 다들 청취자 모드로 다들 이렇게 사운드 오디오를 그냥 다들 듣고 그냥 쳐웃는 방청객 모드 하는 것도 씨발 존나 빛 독촉자나 존나 오네. 저렇게 씨발 먹기 개새끼야. 너 뭐야? 그러니까 너 뭐냐고. 떨거지 새끼를 자꾸 달라붙어. 아, 제가 좀 자리를 비운 동안 거머리들이 좀 달라붙었나 보네요. 인천 나올리.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전기시방 이게 문제예요. 개새끼들이 네. 그냥 듣고 계속 웃어주는 웃음 셔틀만 하려 그러고 대화에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막 주제를 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주체 의식이 난... 없이 그냥 네. 쳐다보려고 오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코트님은 비방밖에 못 하시잖아요. 홍록기님. 아니 그러니까 남 디스만 한다고 해서 웃긴 게 아니에요. 아니, 디스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 네. 둘 다 몰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비방밖에 없잖아요. 홍록기님은 뭘 할 줄 아시는데요? 쓸데없는 말 하면서 봐봐요. 남을 깡가지로 돌리시잖아요. 할 수 있는데 님 뭐?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한 적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말 되게 잘한다 생각하잖아요. 홍록기님. 그 약발빵 그런 거 보면 본인 말 잘한다고 빵이야? 홍록기님. 홍록기님. 네네. 그냥 방구석에서 로키오로 피처쇼나 하시지. 봐봐요, 또 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세요. 아니 홍록기 하면 로키오로 피처쇼 모르세요? 아니 뭔지 몰라요. 그건 저도 모르는데. 홍록기 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인천 나올님도 좀 고생하시네요. 요즘 뭐 고생할 건 없어요. 그냥 팬들이랑 네네. 이렇게 소통하고 추석 때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내 노래도 듣고 그러면서 하루 보내는 거죠. 인방 별거 있습니까? C8? 요즘 인방 소식 뭐 핫한 거 없나요? 요즘 인방 이제 다들 이제 복귀 수순을 밟고 다들 복귀를 하고 있고 복귀했고 또 큰 사건은 없어요. 그냥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인방이 돌아가 좀 약간 그래도 요즘은 좀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신태일님은 복귀 안 하나요? 신태일이 왜 나오죠 여기서? 아니 아까 그러니까 홍록기님 준비한다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홍록기님처럼 느긋마 엔터. 아까 복귀 얘기 나와서. 아 좀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또 보는 BJ들이 다르잖아요. 저처럼 이제 좀 아량이 넓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은 이제 노래하는 코트 같은 이제 좀생이 방송을 이제 좀 넓은 바다를 보는데. 홍록기님은 신태일 막 느긋마 엔터 이런 걸 좀 많이 보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아까 홍록기 씨는 이제 완전 반사회적인 그런 컨텐츠를 선호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일상에서 일탈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야. 그러면은 마세요. 그럼 지금 당장 슈퍼마켓 뛰쳐 가가지고 예 한 명 병신만 멘토스를 사신 다음에 보이는데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입에다가 멘토스 드신 다음에 콜라를 입에다가 예 쳐 부으세요. 아시죠? 예. 그것을 알려드림 이런 거 적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서울 사시는 분 있나요? 서울 사는 걸 왜 물어보세요? 정모가시네요, 정모요. 만나자고요, 갑자기? 안녕. 왜냐면 추석인데 집에 있는 거 너무 슬퍼가지고. 카야토스트님. 네. 몇 살이신데요? 저 22살이요. 몇 킬로예요? 오늘 쟀을 때 53킬로예요. 몇 키는요? 40. 키는 마지막으로 쟀을 때 62였는데. 네. 지금 키가 좀 커가지고 1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방송 출연 가능하세요? 방송이요? 예. 어떤 방송인데요? 저 인터넷 방송하는데 여기서 그냥 뭐 야방 한번 가실래요? 같이?
야방이요? 청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천 나올림 방송 보고 들어와셔 놓고선 뭘 무슨 방송이요? 대침 떠세요. 저요? 아, 또 발악질하네. 카야 토스트님. 저요? 아니,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새로 고침도 안 했고 지금 한 4페이지쯤에 있을 텐데 인천 나올림 4페이지 아니고 2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닌 척하세요? 왜 아닌 척해요? 들켰으면서 바보 놈이. 아, 저 죄송한데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요. 알았어요. 그럼 카야토스님. 나 가시 간다네. 아. 네, 아무튼 가시 아니고요. 네, 족같네요. 카야토스 잘못하셨네. 왜 갑자기 흡성 대법을 쓰세요? 저 내 손 안 떨고요. 개빡치게 하지 마세요. 저 소리 지릅니다. 가면 그냥 벗어 던지네. 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그러니까 사자후 쳐 갈기지 마시고요. 육중한 몸으로. 네. 거의 육중한이네요. 육중한. 아, 홍목기님. 아, 씨발. 아, 진짜. 아, 씨발. 진짜. 드립 씨발이네. 좀 유해상종으로. 개새끼 사람들끼리 돌아야 되는데. 육중하다고 하니까. 육중한이라고요? 씨발이네 진짜로. 장미호가 내린 묻어버려도 돼요? 장미호관이 괜찮은 아티스트거든요. 아, 왜 이러지? 저분 거트신가요? 홍록기 좀 내려가서 반성하고 계세요. 이니 그 진짜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괜찮나요? 예. 네. 와, 저. 근데 토콘 괴물처럼 왜 말하면서 채팅 치세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아, 순간 제 귀를 의심해가지고. 네. 육중한 드립 치니까 씨발 새끼. 예, 죄송합니다. 님들 추석 때 어디 안 가세요? 괜히 저기 대화 저기 주제 전환하려고 지랄하지 마세요. 예, 대박님. 키잡이는 저희 둘이니까 아가리 쳐 쌉치고 계세요. 산티라는 목소리로 화제를 전환시키려 하네. 지랄이네요. 씨. 아니, 아무튼 형님들 여기 서울 사는 사람들 없습니까? 알았어, 카야토스님.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아니, 님 네. 고트잖아요. 씨발, 걔 좆돼지 새끼가. 아, 카야토스트님. 네. 그럼 지금 지옥파티 도전장 던지신 거죠? 아니요, 지옥파티 도전장이 아니라요. 저 진짜 고트 별로 안 좋아. 저 갓건배 좋아하거든요. 아, 고트. 지금 컨셉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컨셉 야무지노. 저 건배님 방송 맨날 보는데 엥제게띠? 네. 뭐야, 정신. 네. 뚱땡이년이 통하는 게 있나 보네. 아, 죄송한데 뚱땡이는 고트고요. 저분 살 좀 빼세요. 아니, 고트님 살 좀 빼세요, 씨발. 헤어토스트님. 근데 가끔 아직도 방송하나? 저급한 거는 고트 저 새끼 뱃살 접혀서 끝내라는 거고요, 씨발. 그러니까 카야토스트님이 병신같이 고기 굽기적한 기름칠하는. 근데 저 코트님 진짜 팬인데 코트님 스스로가 약간 위기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공감을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공감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위기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그건 끝났어요. 이제 이미 그 시기는 그렇죠. 끝났어요, 저한테는. 방송 제대로 본 거 맞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취미로 그냥 보는 거라 막 매번 챙겨보진 않는데. 당연히 다들 취미로 보죠. 누가 생업으로 보진 않죠. 코트님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려고 노력할게요. 인천달리인데 혹시 다이어트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아, 예, 뭐 좀 느슨해졌는데 조금 느슨해진 건 있어요. 왜냐면 진짜 네. 방송이랑 같이 운동 겸해서 하는 거 존나 힘들어요. 아, 왜냐면 합방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술 먹을 일도 많고 또 네네. 이렇게 여기저기 또 불려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진짜 지치거든요. 헬스 방송의 그 열정적인 땀 한 방울이 진짜 멋있어서 봤었는데 요즘 좀 끊긴 것 같아가지고. 아, 그 땀 한 방울이 저도 내가 집에서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네네. 추하더라고요. 웬 헬스장에 그 좆돼지 새끼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네. 이렇게 근데 그 노력 자체를 순수하게 멋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한테 자극받아갖고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작 제가 지금 살을 못 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뺐죠. 그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예. 아, 대박님. 네. 님이 뭔데 평가하세요? 아니 잘못했네. 그 평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그게 평가죠, 니마. 님 뭔데 아까부터 끼세요, 비웅신아. 그러면 지금 영광의 GFC 한 편 보고 갈게요.
총각김치님하고 태방님하고 한번 대화 나눠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총각님.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님이 먼저 말하세요. 네가 먼저 말하세요. 할 말 없으세요? 정신 새끼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 저는 중학생 1, 2학년들이 서로 투닥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예. 밑바닥이든 정상이든 무조건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 각박한 사회 현상을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마음 한 켠이 좀 아리네요. 아. 논리도 없고 명철한 두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른들 대화하는데 옆에서 한마디씩 톡톡톡 던지는 게 지들 말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다가 막상 멍석 깔아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둘이서 네가 먼저 말해 아니야 네가 먼저 말해 이러고 있는 개 찐따 두 명의 인간군상을 보니까 정말 구역질이 나네요. 네네. 저한테 위기라고요? 넌 항상 위기였고요. 태어나자마자부터요. 예. 대박님 가정에 좀 위기가 많으셨나요? 뭐라고요? 가정의 위기가 왜 나오세요? 예? 금융감독원이 막 딱지 붙이러 김집 막 다 찾아오고 예? 등 토닥여주는 줄 알았는데 네 옷에 빨간 딱지 아니, 붙어있고 혹시 그런 아니, 왜 나오냐고요? 미친 새끼야. 네? 네? 욕하지 아니,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정 위기가 왜 나오냐고요. 아니 그러한 각박한 인생을 사셨냐 물어봤잖아요. 꼬마님 가라사대. 아니 그 물어봤는데 왜 욕하세요. 아니 화나잖아요. 대박님. 이게 뭔데 님 태방님 왜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뭐가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는데 본인한테 얘기하면 님이 뭔데란 얘기를 왜 하세요? 그거 가불기 네. 아닙니까? 님이 뭔데? 죄송합니다. 그럼 님은 뭔데 얘기를 하세요? 님은 뭔데? 태방님 그냥 찌그러져 계세요. 예, 어이가 없네요 일단. 예. 일단 네. 마이크 상태부터가 일단 저소득층을 나타내는 그런 뭐랄까 투명된 마이크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왜 추측하시죠? 그러니까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이나. 예? 그러니까 님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받으시라고요 근로장려금. 태방님 기용신아. 예.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들에게 그 각박한 거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님이 어딘가에서 누구한테든지 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님이 먼저 남한테 대우하는 걸 좀 배우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님들이 먼저 시비 건 거잖아요. 뭐라고? 태방님이 먼저 인천아울님 위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위기라고 언제 했어요? 유튜브도 아니고 경고를 주세요. 님이 뭔데. 아니 저는 운동을 안 하니까 약간 좀 나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얘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진짜 없네. 제 뒤질 위기인 건 맞잖아요. 아, 저분 많이 화나셨네. 어, 왜 이래? 태방님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아니, 총각김치님 좀 닥치세요. 어, 분노가 랜선에서 느껴지네. 네? 이미 위기라고 한 거 했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욕하세요? 왜 이렇게 껴대세요? 아, 네? 욕 좀 그만하세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고요. 태방님. 오. 태방님. 왜요? 인간 고슴도치세요? 왜 저한테 말을 세우세요, 태방님. 아니, 인간... 님 호저예요? 뭘 인간 고슴도치예요, 갑자기. 태방님 혹시 바퀴벌레세요? 님들은 그럼 곱등이세요? 비용신 누라? 예? 아. 왜 그렇게 호저처럼 이렇게 막 가시를 세우세요, 남한테? 호저예요? 자기가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세움으로써 자기 방어 기제를 펼치시는 것 같은데 대왕님 좀 그만하세요. 아니 님들이 먼저 시비를 걸잖아요. 이상한 피해의식에 갇혀 계시는데 본인이 하는 거는 팩트고 본인이 하는 말이 무조건 맞고 아니, 제가 언제 남이 자기한테 한 말에 대해서는 하는 말이 맞다고 했죠? 시비 거는 거고 그렇게 사생 살아갈 거면은 왜 남들이랑 소통하세요? 그냥 네. 집구석에 혼자 틀어박혀갖고 그냥 그러고 혼자 지금 뭐 벽 보고 얘기하시지? 욕하시는데. 벽 보고 얘기하세요 그럴 거면 예 네. 말씀하세요 나가세요. 아니 뭐 나가요 뭐 탈락한 건가요? 그러니까 강퇴는 하지 마시고 본인 발로 그냥 나가세요. 예 전 님 같은 인간 쓰레기 새끼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님이 왜 저한테 아니면 강퇴를 당한 추진력으로 이렇게 딴방 가시던가요. 여기 장난감은 많으니까 님같이 태방님 왜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거죠? 아니 저도 그냥 님도 저한테 욕해놓고 그래요
억울한 네.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인철 나은님한테 말씀했는데 왜 딴 분들이 얘기를 하시냐고요, 제 말을. 님 말 안 끊고 텍스트로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님 존중해드렸잖아요. 님 같은 바꾸서 개백스 존중해드렸는데 왜 님을 존중 안 해요? 예? 개새끼야. 님도 욕하시잖아요. 어, 근데 방금 욕할 때 왜 이렇게 찐따 같아요, 총각김치님. 죄송한데. 저 새끼는 저 근데 총각김치님 좀 그래도 아기가 없어 보여서 귀엽네요, 저는. 죽이세요. 뭘 귀여워요. 귀엽지도 않은데. 남자가 귀여워요? 예? 아 저분이 저 귀엽다고 하는데 님이 뭔 참견이에요. 님이 저한테 관심 쏘니까 님 씨발 괜히 대박. 아 진짜 부럽고 아 열받아. 대박님이 숨겨놓은 뿌티칠 젤리 그냥 던져버려도 돼요? 예? 아 그 막 다구리로 좀 하리보 젤리나 처먹으세요. 예. 대박. 재미없어요. 무슨 아, 갑자기 하리보가 왜 나와요 근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정치인들이 한 번씩 서민 체험하잖아요. 네. 인천 나올림 약간 그런 기분일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추석 때까지 이렇게 가라앉은 인간들이 많을 줄 몰랐네요. 아, 서민 체험하는 거 힘드네. 석권에서. 아. 아. 서민 체험이네. 재밌어요? 웃겨요?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죠. 네, 맞죠?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님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존중 없는 사회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님 생각이고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네. 태방님 같은 진짜 진소형 진골 괴물 새끼를 보면 또 본인은 이러겠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본인이 전형적인 아니, 님이,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제 목소리만 판단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로만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죠. 네? 맞죠. 이 방에서 있으면서 님의 네. 그 과도한 방어 기제를 봤을 때. 그럼 님들이 다구리 까시는데 그럼 저는 다구리가 아니라 태방님. 네. 좀 대가리 뭐 좀 쌓고 사세요. 국익계 네. 국익의 증진과 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님이, 게 대박님이 인간으로 분류되는 동물이라면 좀 품이라든지 격식을 아,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대박님. 욕 좀 하지 마시고요. 태방님 왜 욕 먹는 거예요, 근데? 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욕? 근데 저희도 까먹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태방님 욕 먹는 이유를 까먹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한테 시비 건 거죠. 할짓거리 없으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꼬꼬까까. 그나저나 우리 정기 씨 이제 정기 씨도 이제 나이가 좀 찼죠? 네네. 예. 정기 씨 내년 추석에는 진짜 토콘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다면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사람이겠죠? 그냥 아예 그냥 토콘에 그냥 인생 꼬라박기로 작정하셨나요? 토콘 망령. 저는 뭐 혼연일체가 됐죠. 아... 토콘이 없으면 저도 없고. 왜냐면 저 여러분 진짜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거 보시면 방송을 보시면 이게 추석 때 했던 방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보면은 추석에 고향 안 가고 골방에서 토콘 10시간 해버리는 미친 새끼들 이거를 지금 1년 지나서 또 이걸 재현하고 있으니까 아 씨발 좋다 좋겠네. 뭐 하세요 지금? 아, 1년 전에 제 모습이네요. 토콘 좋잖아요. 방장님은 토콘 하는 걸로 얻어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뭔 개 같은 소리세요? 사케님. 네? 네네. 사케병으로 대가리 후려 쳐버릴까요? 예? 그건 좀 힘듦이고요. 사케님, 홍어 네. 사케인 거 그냥 억지로 먹여도 돼요? 아! 이건 무슨 씨발 드립인지. 참 넘네. 예. 아 죄송합니다. 어, 또 새벽이다 보니까 아... 내가 정상 작동을 안 해서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아 근데 좀... 인천나을님은 네 결혼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진 않아요 지금은. 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이렇게 생각. 아 일단 결혼할 여자가 있어야 되는 네. 거고 또. 정신이 온전히 틀어박힌 여자여야 또 가능한 거고. 근데 저도 빨리님이라면 어떻게 헤어지신 거예요? 아하 이 자식 봐라. 아, 이 새끼 보소. 어, 아니 뭐
플리님이랑은 그냥 뭐 네네. 이렇게 오빠 동생으로 남기로 했죠. 예예. 아... 예. 오동으로 남기로 하셨고. 예. 거의 뭐 오동 사이죠. 오동나무시네요. 그게 좋죠. 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캐치마인드나 할래요, 님들아? 오. 싫어. 아무리 봐도 저 사키님 닉네임 좀 불편하네요, 저는. 아 근데 짝대기님. 예예. 예.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 짝대기 너무 아까부터 너무 불편해가지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한마디씩 거들고 싶으세요? 아가리 닥치세요. 분량을 채울 때 좀 알맹이 좀 있게 채우세요. 예. 방송 1도 모르는 비응신 새끼들이 뭘 분량을 생각하고 하겠어요. 그냥 저 새끼들은 저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신기하고 그런 거예요. 예. 아, 존재가 좀 신기하긴 해요. 아직도 살아있구나 뭐 이런 게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비응신 씨라라. 그래 조찌라를 떨실 거면 나가시죠, 니마. 예. 네, 그때처럼 이런 막 발악이라도 해보세요. 잡채 왜 쳐먹으세요?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건 좀 웃겼는데. 캐치마인드 아이오 이거 초대할게요, 님들아. 사케님. 네. 게임 할 건데 좀 꺼져주시면 안 돼요, 방송? 예. 있을게요. 아,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잘라하세요. 같이 끼어서 놀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캐치마인드 말고 딴 거 하죠. 아이오 게임이요? 네, 제가 미술에는 솔직히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거 뭐 아이오 게임 좀 찾아볼게요. 네네. 카트라이더 까면서도 그 아가리 첫 쌉치면 안 돼요, 사케님? 듣기 싫은데. 사케님 듣기 싫어요. 님 목소리 지금 듣기 싫어요. 조대새끼. 사케님. 근데 약간 목소리가 예. 님 일베 4대처랑 좀 혹시 흐리멍텅 한 분 좀 닮으셨나요? 아 저요? 일베 네. 4대천왕이래. 네. 어 진짜 팬인데 사인 좀 해주세요. 엉덩이에 사인 해드려요. 네. 근데 태박이님 계속 저기 내려놓는 건가요? 근데 잠깐만 태박님 님한테 어떤 의견 제시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왜 윷놀이 네. 하자고 갑자기 분위기를 윷놀이 갑분 윷을 윷놀이 하자는 거죠. 싫은데요? 예? 싫다고요. 화해한 것처럼 이렇게 친근감 있게 막 윷놀이 하자고 했는데 경무시당에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님들이 이제 방송 감이 없는 거죠, 경무신들아. 아. 님이 뭔데 판단해요 또. 근데 바, 제가 씨발 새끼야. 아 잠깐만. 아, 왜 태방님. 태방님 화르네요. 태방님 방송 감이요? 님이 저는 제가 방송 감 있었으면 님들이랑 안 하고 저기 여캠이랑 하든가 뭐 이렇게 BJ들이랑 하겠죠.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데 방송을 왜 신경 써요, 님이? 하... 태방님 뭐 BJ 지망생인가요? 왜 저렇게 왜 선을 넘지 자꾸? 조찌라라네. 네. 님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방송을 해봤자예요. 님보다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저보다 나아요, 태방님? 저는 태방님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럼 태방님하고 짝대기님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 둘이 윷놀이 방송 지금 켜주세요. 네. 둘이 윷놀이 방송 켜주세요. 몇 달이 찍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그 아프리카 TV BJ 그 이태방이라고. 아우. 홍보 타임 뭐야? 아. 님이 근데 노래하는 코트님의 시청자한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드립이잖아요. 열혈 팬 그래도. 근데 이태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준비하는 거 같은데 이 새끼. 아니 미안해. 닉네임도 정해놓고. 제 별명이고요. 어 그래도 11시간 하셨네요. 이분이시네. 11시간 동안 애청자 한 명이네. 좋댔네. 열혈 팬 한 명 있으시네요 그래도. 근데 미은님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신 거 같아요. 아. 뭐래. 뭐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님을 지금 거의 그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세요? 예, 그런가요? 예예예. 예, 예. 도인님은 어디 산다고 하셨죠? 네, 저요? 물어봤는데 제가... 무슨 딜레이가 4초 걸려요. 그 엿 같은 최강의 병 좀 버리세요. 알겠죠? 예. 근데 또이님 목소리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존나 구역질 난다. 네네. 아만다도 통과 못하시는 그런 오크 같은 면사. 왜 이렇게 막 여자들한테 찝쩍대세요? 더럽게. 아니 또이님. 네네. 저런 아만다도 통과 못하는 비용신 새끼가 말 걸면 말 걸지 말아달라고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쪽쪽이 비실이가 왜 이렇게 자기 관리는 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들이대세요? 저런 땅딸보 쭉정이 새끼가. 제가 또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서요. 이제 벼멸구 새끼가 지체사항 못하고 막 들이대세요. 예.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만다. 1km 어플에서 왜 다 님을 차단박냐고요. 예? 가까이 사는데. 돛담배 띄우세요.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응?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서바이브 아이오? 아이오요? 아 서바이브 아이오 그거 2D배그요? 예. 이거 우리끼리 아... 다 할 수 있나요? 네네 그거 재밌어요. 근데 4명밖에 안 되는데. 아 4명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서바이브 바이오가 아닌가 이거? 그거 99명이서 하는 거야. 배그랑 똑같은. 그 스쿼드를 하는 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재미없겠다. 사키님 갑자기 반말하시네요. 재미없겠다. 재미없겠다. 뭐 죄송한데 반말하면 안 돼요. 10세야. 할 수 아, 있다 그죠. 말씀 심하시네. 아, 욕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에 제일 거슬린 새끼 딱 4명만 얘기할게요. 짝대기, 사케, 태박. 네네. 한 명은요? 총각김치 꺼져. 자 그럼 여기서 패자부활전 진행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을 일단 호명 대신 네 분은 지금 이 방에서 저희와 함께 갈 수 없고요. 자 패자부활전 혹독하고 살벌하고 잔인한 이 패자부활전에서 단 한 명, 단 한 명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카운트를 드릴 테니까 어 뭘로 하지? 여기까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 가위바위보 하시죠. 네네 가위바위보 일단 짝대기님하고 사케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바위보. 아 일단 탈락하셨고요 짝대기님. 예. 늦게 내셔서 짝대기 탈락했고요. 총각김치님하고 태방님 가위바위보 할게요. 삼행시 삼행시 가자 이번에는. 예. 아 삼행시 오케이. 예예예 예, 예. 일단 총각김치님부터. 예. 총각김치님. 네네네. 아만다로 삼행시 한번 해보세요. 아 추석날인데 배고프다. 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제 발로 나갈게요. 꺼져. 아 기권을 해버리시는데요. 총병신이네요. 죄송합니다. 기권을 하셨으니까 이번 탈락이고 그럼 사케님과 태방님 오케이. 둘이 뭘 할 수 있지? 일단 상식 배틀 한번 갈게요. 사케님 태방님 자 고려를 세운 왕은? 오. 저요. 저요. 예. 주몽이요. 주몽이요. 아. 아쉽게 틀리셨고요. 자, 대박님 기회 드립니다. 예, 김수로요. 아, 김수로. 아... 김수로는 배우 아닌가요? 재미없고요. 예, 예. 고려를 세운 왕 빨리 말해주세요. 이거 인터넷에 쳐도 되나요? 왕건이죠. 네, 왕건이요. 아, 여기서 인천나올님이 중도나니. 관중석에서 중도 난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네이버 검색한다길래 이 인천나얼님이 최종 탈락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대박인데 주몽이 왕건이에요. 인천나얼님이 최종 탈락자고요. 주몽이 주몽이 하시네. 주몽이 왕건이래요. 미친놈이죠. 몰라 사케님 먹을 박에다가 그냥 화살로 눈을 튀어나올 때까지 그냥 관통시켜도 되나? 사케님 그러면 저기 아만다 삼행시 갈게요. 아 아만다 삼행시요? 예. 아 뭐야? 만 만 다 다 다. 이거 웃겼다. 이건 좀 웃겼는데. 태방님 이행시 갈게요. 추석 추 추하다 석 개새끼야. 아 최종 탈락자는 진짜 무서워.
대박님이 되셨습니다. 와, 존나 책임감 없는 행동. 적이라고 했을 때 그냥 친구들아 미안해 이런 거라도 딱 보드판에 적고 나가지. 뭐 하시는 거예요, 대박님? 그럼 정기 씨 한번 해볼게요. 추. 추하다. 석. 이게 개새끼야. 뭐야? 대박님 따라했고요. 예. 나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좀 솔직히 대박님이 다 망쳐놓은 걸 지 살리긴 좀 에바여서 뭘 빠개고 있어 나가 탈락자 주셨네요. 님 가라사대 총각 김치인데 방송 방해됐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급식간이에요. 유 뭐야 뭔 소리야. 아 방금 그 총각 김치 걔 강퇴돼가지고 네.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네요. 그 인천나얼님도 그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아, 뭘요? 인천나얼님은 추적으로 보여줘. 아 저는 잘해요. 저는 되게 저 방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추. 예. 추. 추. 추하다. 석. 네. 석. 석주일. 석주일 모르세요? 석주일 축구 농구 하셨던. 알죠. 예. 그 님이랑 살짝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잖아요. 예. 네. 석주일 사커킥 한데 아니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그러면 예 석주일로 석 해보세요. 석 석주일 씨 미화라고요. 네 아, 예. 석주일 석. 씨 주 죽을래요? 일 일요일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할까? 아니 왜요? 네? 이게 박명수식 삼행시인데 이게 왜요? 방송한 사람 이 정도. 아 그럼 다른 거 해보세요. 세 글자. 알. 알라와크바르는 북극공님. 네. 나가. 방금 안 갔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미유가 초대했겠지. 미유 누나가. 나 초대 안 했는데? 미유 누나가? 미유 누나는 뭐예요? 사케님 혹시 뭐? 아니 미유님 나이 30대잖아요. 아 다 친해요. 저분 둘이 아는 사이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 저분 토크온 24시간 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연예인이에요. 병신들끼리 또 좋지라. 아 그런 거 진짜 싫어. 그냥 아니, 진짜 그, 상대방이 이제 궁금해갖고 둘이 뭔 사이예요?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아 저희요? 아 그냥 뭐 아는 오빠 동생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아 쟤요? 쟤 그냥 병신이에요?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시그널 족같거든요? 물어본 사람은? 주접을 떠세요. 인천나올님 병신 맞잖아요. 전 병신 아닌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무료함을 뭘로 달래실래요? 저 추석 때 할 거 할 짓거리 없어갖고 지금 토크온하고 있는데 그럼 인천나올님 머리털 뜯어서 쥐불놀이 어때요? 존노 잼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진불놀이 뭐야? 그럼 인천나얼님 대갈통으로 그냥 호두깎기 해도 돼요? 아니 그 인천나얼님 그 축 늘어진 소불고기 같은 그 젖살로 그 프리스타일 풋볼하면 안 돼요? 와, 씨발. 욕 나온다. 사케님이랑 좀 떨어져서 걸을게요. 방송 드리면 좀 아. 어쩌라고. 나도 떨어져서 걸을래. 맞짱 하던가요 그러면? 게임 하실래요 다들? 인천나얼님 그냥 그. 네? 무슨 게임이요? 존나 저사양 게임으로 합시다.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걸로. 네네. 네 그럼 무슨 게임 하죠? 넷마블에서 당구를 들어오세요. 그럼 당구 질 때마다 옷 벗기 게임인가요? 왜 이렇게 몰라나세요? 원래 남자 이래요. 아 원래 남자 안 그런데요? 괜찮다니까 왜 저 등을 저버리시면. 예예예. 아, 한 알겠습니다.